오늘 내 국가의 진짜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 4.3 특별법의 위헌성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3 재판은 역사 왜곡이고 정의 파괴다라는 주제로 김태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판결을 2018년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73년 전 1948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에 건국을 하기 위한 제헌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 50 선거를 바로 항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주 4.3 공산 폭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전부 개정이 돼서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스럽게 이 야당 진당의 국회의원도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단초가 뭐냐? 바로 2018년 9월 3일자 제주지방법원 2017 재고합 4결정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재심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420조에서 재심을 하려면 유죄의 확정 판결과 재심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3일자 제주지방법원 재갈창 판사는 이 첫 단문으로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개념을 창설하여서 이걸 재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군법회의에 판결도 없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하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창설한 개념이 바로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근거 없는 막연한 개념인 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재심 대상인 유죄의 확정 판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 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게 됐는데 원 판결이 없거든요. 왜냐? 유교 때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원 판결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면 재심 개시에 우선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는 형사소송법 420조와 422조에 하면 이 직무상 범죄가 있으려면
유죄 확정 판결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3 사건 당시 군법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그 조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조사위원 또 그 재판한 판사들이 그 직무상의 범죄를 했던 것이 그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확정 판결은 어디에도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18명 재심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자기들이 70년 전에 이렇게 재판받았다 이건 뭐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족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됐어요? 뭐 했나보다 반수는 그때 뭐 전혀 뭐 얘기도 못하고 있고 반수가 결국 뭐 그때 재판이 있었나 없었나 금서있었던가 또 그때 또 여기서 얘기하기를 지무상 범죄가 어떤 거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70년 전에 6.25 때문에 모든 기록이 다 서식이 됐어요. 판결까지 서식된 판인데 어떻게 영장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발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고 또 구속기간 최장기간인 40일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40일을 초과했는지 안 됐는지 공판기록, 수사기록, 판결문 모조리 문건이란 문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없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조리 이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 또 제주 4.3 사건 신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 사건 신상조사보고서 근데 이 신상조사보고서는 이건 그렇게도 저 박원순 지난 서울시장 그 당시에 담당했습니다. 박재승 변호사 등등 여러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상향의 변호사나 또는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관여한 것으로서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진상조사 보고서 이거에 토다봐서 이와 같이 영장 없이 구금했다 또 구속기간 40일을 초과해서 구속했다 또 그때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거를 증명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증명이 됐다. 근데 이 증명은 확정 판결에서 증명이 되는데 4만 422조에 하면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명이 된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확정 판결에 가름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공소시효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엄청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영장도 안 하고 구속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반인도 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조사를 하면 조사하고 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 그걸 위해서는 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또가 이미 이 지금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희생자를 확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가지고 모조리 이거를 명예회복이라는 이름하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당시 사법당국이 재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의 기초로 삼았던 일체의 자료가 모두 서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심 절차를 개시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다시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무슨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소설을 쓰니까 판사는 이거 특정이 안 됐다 해서 공소 기각을 해요. 또 증명이 없어서 무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그냥 번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더 나와서 이건 이제 다음 연사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만 이제 일괄 재심, 특별 재심이라 해서 이제 모조리 그때 당시에 군법회의 수용자니까 2,500여 명인데 모조리 이제 다
동의해보기나 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심 신고인들은 제주 4.3 사건의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은 본질이 뭐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총선거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 무장 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희생자로 보는 건 위헌인데, 이와 같이 수용자 명분이 확정이 되어 있고 교도소에까지 있던 사람들을 희생자로 하는 것은 자칫 이 반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즉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희생자로 하는 것으로서 이 특별법,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단초를 연 제주지방법원의 재심제시도 시점, 이 초법기적이고 근거 없이 희생자로 만든 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 검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은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한 문재인의 그 추념사는 헌법 위배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법정정식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장기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지난 3월 16일에 이 국회에서 개정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위헌성을 규탄하고, 특히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 남로당, 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남로당 제주도당에서 그 대한민국의 말하는 정부,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남한 단독 정부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유로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그 남로당 무장대가 이 제주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경찰지서, 제주도 전체 24개 경찰지서 중에 12개 경찰지서를 섭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4명이 죽고 민간인이 8명 죽고 무장대, 그 남로당 무장대가 2명이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폭동했다고 해서 그 사건의 이름도 4.3 사건입니다. 4.3 사건. 이것을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그냥 범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무장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5월 10일 날, 그 한 달쯤 후에 5월 10일 날, 말하면 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는데 제주도 3개 지역에는 선거도 못 치뤘습니다. 즉 남로당의 이 무당폭동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제1의회를 구성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대한문료 사업 73문료 40 대구 43사건 추념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국가폭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폭력은 무슨 대한민국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 남로당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국민은 국민이죠. 그 사람들의 인권을 그걸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자유를 유린한 사건이다. 국민 여러분 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게? 저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하는 짓이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주도 추념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가폭력을 한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니 사과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비니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대체 그리고 그 제주 4.3 사건은 사실은 6.25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이 공산 세력과 아니면 대한민국 세력이 전쟁한 겁니다.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공산 세력의 그 공산하는 죽음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준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좀 이따가요. 문재인 교수님 북한으로 갈아탈 텐데, 하긴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폭동 반란으로 뒤집어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방식 한번 봅시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왜 또 꿈꾸고 그랬습니까? 이 완전한 독립은 뭡니까? 공산 정부의 공산당 정부의 수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 완전한 독립 꿈꿨다고 그래 누가 총수입니까? 그러면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남로당이 물론 분단 반대했습니다. 아, 저도 분단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분단은 그 공산과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은 뭐냐?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 공산화 통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폭동, 반란으로 뒤집어썼다. 그러면 제주 4.3 사건이 빨갱이들이 한 게 아닙니까? 폭동이 아닙니까? 반란이 아닙니까? 정말 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야 될 일입니다. 물어야 될 일이 아니라 엄중하게 규탄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려오라고 하면서 내려오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또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매주 4.3 폭동으로 만나서 죽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남녀동 강원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 가해자를 둔갑을 시킬까? 그 가해자를 둔갑시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 당사자를 압니까? 그 사람들이 가해자지 그러면 피해자입니까? 뭘 피해자라고 합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요.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를 오히려 남녀당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처벌한 거를 가해자로 처벌했다고 지금 이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추념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보다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하게 됐다. 누구보다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꿈꾸었다는 지금 뭐겠어요? 남루동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었겠어요? 공산주의.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 것, 그거 아닙니까? 벌써? 그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폭력,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으로 희생됐다. 도대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러니까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게 진짜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정권. 즉 종북,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알베이로 무슨 덮어 씌웠다. 또 뭐 가해자로 또 뭐 존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주사파 정권으로서 북한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잘 보이기는 커녕 남북 관계는 더욱더 소망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화와 이 교류를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삶은 소대아리가 웃을 일 한다. 근무응제가 더 요란하게 짓는다. 태생직은 바보다. 태생적인 바보다. 부재불능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이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국민의 입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변호사가 말씀했지만은 그저 전부 다 그저 수행이라는 게 전부 다 그저 남로당 다는 아니죠. 물론
제주 4.3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는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 상태에서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희생당했으니 그냥 넘기자가 아니라 그런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생각 이미 안 하고 있고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완전히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회가 이 사람들 지금 남로당 사람들 무죄 만들어주려고 특별 재심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 재심의 절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심, 무조건 재심하는 게 특별 재심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국회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고 또 국회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이 기자회견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시작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식을 연대 장기표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